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요,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촌놈이 서울에 대학 와가지고 처음 정착했던 게 강서구거든요. 물론 그때 이제 대학 다니니까 주민등록 이전은 하지는 않아서 정식으로 강서구민은 안 됐지만 강서구에 살면서 그때만 해도 차가 없는 시절이라 이 김포가드를 달리면 엄청 빠르게 달렸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 김포공항 갈 때마다 느끼지만 오늘은 또 좀 색다른 그런 감정을 갖고 왔습니다. 예, 만나뵈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그 현업에서 감정평가, 추정분담금 등등 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좀 맑기는 알아듣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감정평가 수행실적이나 추정분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 예정행산정이나 이런 것은 그 감정평가 업계에서도 압도적인 그런 수행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아직까지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그동안 경험한 그런 지식을 나누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관리 처분이 있습니다. 절차별로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조합 설립하고 건축심의 받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나서 조합원 분양 신청 후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는 그런 절차로 가는데요. 아마 앞에서도 관리처분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들으셨죠? 안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함께 그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하게 되면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네, 법률적으로 뭐 어떻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또 소규모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게 되면 현재 그 노후화된 부동산을 조합에다 출자를 하고 출자한 대가로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받게 되잖아요. 분양권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정리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결국 그 종전의 물건에서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전의 물건에서 이 신축되는 물건으로 옮겨가는 그 처분에 관한 것과 그리고 물건에서 물건으로 가는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서 물건으로 가는데 그냥 물량으로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금액, 돈으로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담금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뭐 나머지 기타 등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낡은 부동산에서 새로운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옮겨가는 데 있어서 정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 중에 그 종전자산, 종후자산. 종전자산이라 하면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현재 존재하는 자산을 종전자산이라고 하고 종후자산은 정비사업 이후에 그러니까 신축되는 아파트나 상가, 뭐 오피스텔 이런 걸 이제 종후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내용 중에 종전자산, 종후자산 가격에 대해서 포함을 하도록 도정법에 규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거기에는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그 정비사업이 지금 보물처럼 이렇게 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좀 혼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달리는 트랙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런 것은 트랙이 도정법 트랙이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이제 약칭 소규모 그 주택정비법인데 여기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 법률에 도정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준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에 메인은 도정법 트랙을 달리면서 간혹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관한 것도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거나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다. 그러면 이건 도정법에 고유한 트랙이 아니라 우리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트랙이구나 해서 그걸 달리 좀 법률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다 보면 감정평가가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종전 종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에도 이렇게 관리처분 내용에 종전자산,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법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감정평가에 관한 건 소규모 주택정비법에서는 도정법을 준용하도록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는 도정법 트랙으로 넘어가서 달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종후자산은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을 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도정법에 보시면 이렇게 어떻고 어떻고 해가지고 산술 평균에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준용하기 때문에 결국 감정평가를 할 때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인 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액을 가지고 내 재산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하는데 감정평가를 하도록 법에다가 규정을 해놨을까요? 돈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용역을 제공받게 되면 돈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관리처분에 관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처분에 관한 게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한 컷에요. 보시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한 것은 관리처분 계획 내용 중에 있는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관리처분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기존에 노후화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종전자산이죠. 그러면 이게 뭐 소규모 정비사업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있는데 조합에다가 출자를 하는 개념이 됩니다. 즉 비유하자면 조합은 주식회사가 되고 소유자는 그럼 뭐가 돼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를 만들 때 뭘 출자를 합니까? 자본 출자를 하죠. 돈. 그런데 이 정비사업에서는 돈이 아닌 부동산을 출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재화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인데 부동산만 그냥 툭 던져놓으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을 해야 출자의 자산에 대한 시가가 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정비구역의 전체 면적이 만 평이다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아파트도 평형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특히 재개발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뭐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경우에는 이 한 개 구역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각자 가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출자할 때 출자 자산에 대한 시가 즉 종전자산을 출자하니까 종전자산에 대한
가격을 딱 산정을 해서 여기다 출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으로 출자를 했으니까 주주로서 권리가 있듯이 조합원으로서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면 신축된 아파트나 상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신축되는 아파트 상가 평형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또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현존하는 종전자산에 대한 가격 산정해서 출자하고 출자한 대가로 분양권을 받으면 분양권에 대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평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결국은 최종적인 건 감정평가하는 목적이 조합원 분담금 산정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조합원별 권리가격에서 예를 들자면 홍길동 조합원의 권리가격에서 홍길동 조합원이 분양신청한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를 빼면 분담금이 되는 거죠. 권리가격이 분양신청한 조합원 분양가보다 크면, 그러니까 권리가격이 10억이다.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는 내가 신청한 32평이 9억이었다 그러면 1억을 환급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조합원 분양가는 10억인데 내 권리가격이 9억이다 그러면 1억의 분담금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조합원 분담금 산식이고요. 다시 이제 권리가격이 뭐냐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 이 권리가격이 됩니다. 그럼 비례율은 뭐냐. 정비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총수익 그리고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총비용 빼면 이게 뭐예요? 개발이익이 되는 거죠. 이것을 그 정비사업 구역 내에 모든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 가격 합계로 나누는 게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분담금, 사업성 이거에 대한 건 이 한 컷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산식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나온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들 하세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정비계획, 그러니까 추진이 승인도 안 받고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위반 신청할 때부터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정법 9조 1항 2의 2호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그 산출 근거를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하도록 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서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딱 질문이 나와요. 내 재산 가격 감정평가 얼마 해줄 거야? 이러거든요. 그리고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우리 비례율 얼마나 돼? 나 분담금 얼마나 내야 돼?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다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미리 추정을 하니까 추정이라는 단어만 추가될 뿐인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식을 기억하시고 이게 관리처분의 메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한 게 왜 그런지 뒤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는 누가 하느냐?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이렇게 대별이 되어 있는데요. 재개발은 감정평가 범위를 두 개 이상 다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구청장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재개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인 이상 하니까 그 예를 들어 두 군데에서 한다 그러면 두 개를 플러스를 하고 나누기 2 한 금액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총회 의결로 한 개 이상 그리고 구청장이 한 개 이상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혹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여기 강서구는 아닌데 여기서 바로 목동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이제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조합청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일부 조합원님들이 우리는 잘 아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한 11분인가 기억된 것 같아요. 우리끼리 감정평가 범위를 따로 뽑아서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합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니까 조합장님이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조합장님 도정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업체 선정 권한은 그 당시에는 이제 법이 바뀌기 전이어가지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두 군데다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부 조합원님들이 모여서 감정평가업체를 따로 뽑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조합원이 100명이다, 500명이다 그러면 각자 아는 사람 A법인 뽑고 B법인 뽑고 C법인 뽑고 그러면 어때요? 이게 들쭉날쭉 춤을 추겠죠.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같이 이렇게 또 몇 개 단지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 단지만 따로 뽑을게. 뭐 또 재개발 이런 데서 일부 조합원들이 따로 뽑아서 우리 할게. 이건 법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재개발은 구청장이 선정하거나 재건축 및 소규모 정비 사업은 조합총회 의결 그리고 구청장 이 평가법인 이해해가지고는 아닌 것은 관리처분할 때 감정평가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이제 그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요 많은 그 계단을 거쳐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에서부터 뭐 쭉 추진이 승인,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에 이주, 철거, 일반 분양, 그리고 준공, 입주, 해산, 청산, 이런 모든 계단을 반드시 한 계단씩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키 큰 사람 농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조합원들이 100% 동의하니까 한 단계 건너뛰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죠. 모든 절차를 반드시 한 발판 한 발판씩 밟고 가야 된다. 네, 보시면 이제 그 도정법에서는 이렇게 쭉 가시면 감정평가를 하는 시기가 이렇습니다. 이 오타인데요. 이게 종전자산이고 종후자산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그 이렇게 건축심의 받고 나서 이렇게 절차를 압축을 하려고 관리처분인가를 이 여태 포함해서 사업시행인가 받도록 해놓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기준 시점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반드시 기준 시점을 딱 정해서 하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즉 감정평가를 규율하는 법률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시점이 뭐냐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기준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도 재화니까 경기 흐름을 타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비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에 따라서 가격이 또 요동을 치고 변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해라.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도정법에서는 종전자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예를 들면 사업시행인가는 어디 고시가 되냐면 강서구청에서 발행한 강서구보에 오늘 날짜로 어느 사업구역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이렇게 고시되는 것 있죠. 그런데 이제 간혹 홈페이지에 먼저 고시돼가지고
구보에 나온 날짜하고 홈페이지에 나온 날짜하고 달라요. 그럼 그때 기준은 언제일까요? 구보 기준입니다. 구보. 네. 그래서 종전자산은 사업시행인과 고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 종후자산은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다. 이건 도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서울시 조례에 이제 그 관리처분 기준일이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고 그리고 도정법에 74조에서 관리처분 결과를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를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예, 종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입니다. 다만 이제 소규모 예,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종후자산 기준 시점은 같고요. 종전자산 기준 시점은 건축심의 통과돼서 구청으로부터 조합에 통지받은 날 기준입니다. 보셨듯이 이 도정법하고 절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건축심의 받고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하고 조합원 분양신청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예, 소규모 정비법은 건축심의 받으면 바로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여기에 관리처분 계획까지 사업시행 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고 인가가 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압축이 돼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예,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 절차입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저희 감정평가 관련된 법규에 이렇게 딱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쭉 뭐 여러 가지 돼 있는데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상 물건 확인 절차가 부동산은 왜 부동산이에요? 재화인데 한자로 앞에 안이불자가 붙었잖아요. 동산인데.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 동산이잖아요. 이건 필요하면 주문만 하면 요즘 배달돼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배달의 민족 어디 뭐 쿠팡 주문한다고 딱 옮겨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물건의 특성을 개성을 알려면 반드시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이 대상 물건 확인은 그러니까 현장 확인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가가오 방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이 주택형이 단순해가지고 동일하면 가가오 안 오고 그 형에 따라서 층별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뭐 있으면 다 물건이 다르잖아요. 준공연도 뭐 등등 구조도 다를 거고 관리상태 다르고 때문에 가가오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이 에피소드인데 저희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가고 싶은데 가오 방문할 때 너무 일찍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야 9시 반 아니면 보편적으로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4시 반이나 5시.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는 출근하고 학교 보내고 또 오후에는 또 가족들 들어오니까 식사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 하는데 간혹 이제 대상 물건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가면 뭐 분주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오면 감정평가액 산출하는데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끝나면 또 커피 타가지고 커피 마시고 가라. 커피 안 마시고 가면 혹여라도 감정이 상해서 감정평가에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감정평가액은 사람에 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그 물건의 고유한 특성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잠원동에서 아주 큰 단지
단지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는데 딱 했더니 딩동하고 들어갔더니 딱 여자분이 딱 들고 저희 집이 누구 집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소유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국무총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들 감정평가하고는 국무총리든 아니면 다른 분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물건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현장 조사하고 나서 감정평가는 항상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문을 또 의사가 소견서로 이렇게 하듯이 저희 감정평가사는 반드시 문서로 뭐 전자문서도 있지만 감정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발급해가지고 제출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조사한 이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 이렇게 납품하는데 이 현장 조사했다고 해서 금방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건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왜냐하면 또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예,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하게 되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관리처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집에 단독주택인데 앞에 내가 취미가 수석이어가지고 좋은 돌멩이들을 화단에 많이 갖다 놨다. 또는 조경수를 잘 심어놨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달라. 또는 내가 상가 갖고 있는데 상가 영업하고 있는 거 그 영업권 그러니까 월세 이런 것도 반영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에 아까 말씀드렸죠. 출자를 한다고 종전자산을 조합했다가 출자를 해서 조합원이 되는 거고 대신 그러니까 주주가 되는 건데 출자를 한다 했는데 법에서는 부동산만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할 때는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한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담장 대문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은 상가 영업 행위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다. 종전자산 감정평가할 때 실제로 상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영업 손실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할 때 상가 영업 보상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상가 소유자한테 주택하고 상가하고 이렇게 소유한다 그러면 상가 소유자한테 그 영업 손실 보상에까지 플러스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면적은 공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대장. 그래서 물적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면적,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장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소유권은 등기부 등본 기준. 예.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 등본의 명의자가 다르다. 그러면 소유권은 등기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종무자산은 이런 질문을, 아니, 아까 보시면 절차별로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를 받기 전에 종전자산, 종무자산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종무자산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축되는 아파트 및 상가.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종무자산 신축되는 아파트 상가 실물 존재해요? 안 해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감정평가할 때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업시행인가 강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그 설계 도서 상태로 준공이 된다라는 걸 가정해서 종무자산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당연히 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 왜 실물이 존재하는데 감정평가를 하지? 당연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관리처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처분. 그럼 관리처분이 법률적으로 어떻고 어떻고 하지만 많은 절차 중에 딱 그냥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퇴직금 중간정산 하잖아요. 경비사업에 있어서 중간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관리처분 해가지고 분담금 이런 게 미리 정할까요? 조합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에 돈이 있으면 다 지어놓고 그러니까 짓는 동안에 공사비 주고 협력업체들 용역비 주고 달달이 들어가는 조합에 관리비 주고 하면 아파트 상가가 다 준공되고 난 다음에 딱 보고 나서 가격 산정해가지고 조합원 분양가 정하고 거기서 조합원 분담금 산정하면 되죠. 그런데 조합이 돈이 없으니까 관리처분을 해서 구청의 인가를 받고 조합원들이 좋은 로얄층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남는 건 일반 분양하고 이렇게 해야 일반 분양 수입도 들어오고 또 조합원들도 관리처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담금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분담해서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을 하는 거고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신축되는 아파트 상가를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시행 인가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준공이 된다라는 가정. 일종의 가정이니까 조건부죠. 조건부 감정평가다. 그러면 만약에 종부자산 감정평가하고 관리처분까지 다 해서 총회 의결 받고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도가 바뀌어서 뭐 역세권 시프트 적용받아서 용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기존의 평형에 따라서 했던 게 시장 트렌드가 바뀌면서 평형 구성을 다시 한 게 좋겠다? 설계 변경하고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으면 어때요? 종부자산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시행인가 받은 설계도서 상태로 종부자산이 준공된다라는 가정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지권 매부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출자를 할 때 내 가격을 인정을 받고 종전자산 출자를 했잖아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내 땅 내가 50평 냈는데 내가 32평 분양받으니까 대지권이 14평밖에 안 돼. 내 나머지 땅 어디 간 거야? 왜 내 땅이 이렇게 줄어들었어? 이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바로 아까 그 화면에 보셨듯이 종전자산은 가격을 인정받고 출자를 하면 종전자산의 권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조합원들이 조합에다 출자한 것을 신축되는 아파트 상가에 따라서 도정법에서는 뭐 소규모 주택정보법도 그렇고요.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대지권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50평 가졌는데 왜 내 분양받은 것에서는 대지권이 14평밖에 안 돼? 이런 건 관리처분의 개점을 조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자산, 종부자산 감정평가는 그 감정평가사는 국가공인 자격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근데 그러면 사짜라고 해서 마음대로 엿가랑 만지듯이 엿장수 마음대로 감정평가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법률이 규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전문가로서 재량적인 판단의 여지가 개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든 것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뭐 감정평가사들이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을 줬다 손해를 줬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열린 사회가 돼가지고 뭐 인터넷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민원도 많고
또 소송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특히 종전자산 감정평가, 조합원님들은 종후자산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별로 좀 관심이 약합니다.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뭐 근생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얼마인지 이게 이제 그 관심이 이제 모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감정평가사들은 결국 최후의 판단은 어디서 해야 돼요?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감정평가 업계에 불문율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게 정비사업 다른 감정평가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다수의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생각, 관점, 이해관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민원도 많고 그렇지만 소송도.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최후의 법원에 가서 재판장 앞에서 진술할 수 있는 그 자세로 감정평가에 임한다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예, 감정평가사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들을 모두 다 예, 정통하게 통찰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예, 이것을 어기면 어떤 평가가 돼요? 위법한 평가가 되는 거죠. 이제 감정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현존자산,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많은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그게 상당히 방대하고 디테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종전자산은 이렇게 해라, 예, 종후자산은 이렇게 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건축심인데 도정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받은 날의 현황이다. 그리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근생으로 지었는데 건축허가 받을 때 준공 받을 때 근생으로 짓는데 실제로 원룸으로 용도 변경해서 내놓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사업 구역이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저기 딱 되는 거죠. 사업 시행인가 받은 날 현황, 건축심의 결과 통지 받은 날 현황. 근데 어때요? 근생을 원룸으로 바뀌면 그건 법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건 근생이었다라고 감정평가를 딱 저렇게 딱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딱 기존에 근생으로 감정평가를 했더니 이분이 왜 원룸인데 주택인데 근생으로 했느냐고 민원을 막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했다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단적인 예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개발, 단독주택 재건축 하는데 내 주택이 있는 자리가 과거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정비구역 면적이 넓은 데는 3종도 있고 2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때 이게 거꾸로 3종이 됐던 지역이 2종으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 내가 3종이었는데 정비 계획으로 보니까 내 주택이 있었던 자리가 2종으로 돼서 내가 용도 지역이 3종보다 2종이 불리하잖아요. 용적률에서 더 떨어지니까 2종이요. 그러니까 조합에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내 단독주택, 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위치가 3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느냐. 그럼 이랬을 때 내가 감정평가에 또 불리해질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실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나와 있거든요. 해당 정비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즉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이렇게 등의 토지 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즉 기존의 3종이었으면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정비계획이 2종으로 됐다 하더라도 그건 그 본연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되기 전에 3종의 기준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종후자산은 예,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종후자산도 보시면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신축 때는 아파트나 상가의 위치, 규모 등에 따라서 감정평가 이 관계가 다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라. 이 말은 시장의 가격과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로얄층은 더 비싸게 비로얄층을 좀 싸게 조합원 분양가를 감정평가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셨듯이 신축 아파트나 상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실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인가 받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준공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해야 되니까 그 설계 도서를 컴퓨터에다가 3D 입체 화면에 앉혀놓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1조 이렇게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분석하고 조망 경관 분석하고 또 녹지가 있으면 녹지 보고 대로변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대로가 있으면 그 소음 데시벨 측정하고 또 뭐 형에 따라서 기역자, 니은자, Y자, 뭐 T자 이런 거 있으면 육안으로 소급 바람으로 다니는 게 보일 수 있는 그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다 반영을 합니다. 왜?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저 혹여라도 그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분석이 돼가지고 하는데 결국 신축 때는 아파트 모든 세대 그리고 신축 때는 아파트 상가의 모든 호별로 각각의 호별로 감정평가액이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세대별로 분양가를 차등화해야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은 시가, 시장의 시가 감정이 아닙니다.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일반 분양가도 아니고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더 낮죠. 시세보다 낮은 게 보편적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 공정한 조합원 분담금 산정.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로얄층은 비로얄층보다 좀 더 비싸게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요. 감정평가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인 이상이니까 예, 산술평균액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감정평가를 아까 추정분담금 할 때부터 왜 감정평가액 얼마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 종전자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그러면 실제로 감정평가 결과액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예, 딱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전자산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동일하게 조합원 분양 신청 통지할 때 그때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 소규모 주택정비법에요. 네, 종후자산은 두 개가 조금씩 예, 용어가 다릅니다. 도정법에서는 그 관리처분총회 개최 1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총회 개최일 30일 전에 그러니까 동일했으면 좋은데 한 개는 도정법에서는 1개월 여기서는 30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한 건 날짜 30일이 1개월보다는 정확한 거죠. 예,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두 개가 통일됐을 건데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조합원님들이 궁금하니까 현장 조사하고 나가면 명함 달라 해가지고 명함을 해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내 주택 감정평가액 얼마냐 알려달라. 근데 그 감정평가액은 조합원한테 개별적으로 감정평가 회사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범위는 조합에다가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결과를 납품을 하고 조합에서 조합원한테로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예,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전자산 특히 종전자산보다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이제 관심이 높다고 했잖아요. 받아봤더니 부당하다, 불만족스럽다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이의신청, 조합에다가 법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내 물건 소재지가 어디고 조합은 누구니까 어떻게 부당해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조합에다가 이의신청서를 내면 조합에서 그 해당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이거 이의신청 들어왔으니까 검토를 해서 검토 의견 회신을 해달라 하면 감정평가 부분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 의견 서면으로 해서 조합에 보내주면 조합에서 해당 조합원한테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을 검토 의견을 받아봤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최후의 권리 구제 할 수 있는 절차는 소송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감정평가지만 아까 가장 첫 번째 감정평가, 종전자산,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요?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법원에 따라 소송을 낼 때 이 관리처분 인가는 구청, 우리 강서구청에서 내거든요. 관리처분 인가는 행정인이, 행정처분입니다. 관리처분 무효나 취소소송을 법원에 따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예, 뭐 이렇게 원고 피고 해가지고 예, 다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부당한 감정평가와 관리처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제가 그 한컷 기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종전자산, 종후자산 감정평가하는 이유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담금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출자라고 했습니다. 종전자산을 출자한다. 그러면 뒤에서도 보겠는데 종전자산은 우리가 이제 주주로서 출자하면 지분율이 얼마냐 하잖아요. 그래서 대주주 뭐 소액주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국 출자 비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뒤에서 산식으로도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조합원끼리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소유자의 부동산끼리의 감정평가에게 있어서 형평성이 상실이 됐느냐, 형평성이 훼손이 됐느냐가 법원 판단의 키포인트입니다. 다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 형평성 있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된 경우, 여기서도 보시면 형평성을 잃게 한 경우, 예. 여기도 뭐, 어떻고도 어떻고 했지만, 중요한 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다 하급심 판례입니다. 행정법원, 행정법원, 행정법원. 왜냐면, 감정평가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심이나 2심에서 되는데, 감정평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이렇습니다. 시세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아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이러거든요. 근데 판결문 디테일하게 보면 출자 비율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 수준이 높고 낮으냐는 의미가 없다. 왜? 감정평가액을 평당 2천만 원 했던 걸 동일하게 1.5 해가지고 3천만 원 올리면 어때요? 절대 가격은 변동이 되지만 조합원끼리의 출자 비율은 변동이 없지요. 왜? 출자 비율 산정을 할 때 분모는 조합원들의 전체 감정평가에 합계, 분자는 해당 조합원의 감정평가액이니까 절대 가격만 변동될 뿐이지 출자 비율은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법원에 가면 시세보다 낮다 어떻다 이것은 판사들이 절대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똑같이 땅 모양도 똑같이 옆에 붙어 있고 그러는데 A조합원 소유 토지하고 B조합원 토지 보면 어떤 건 3천만 원 어떤 건 2,900이다. 그러면 이건 모든 계산이 동일한데 결과가
형만 적게 나왔다 그러면 그건 형평성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종전사상 감정평가를 하면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도 이제 강사로 제주도까지 가서 나가는데 실컷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질문하면 나오는 게 종전자산을 공시지가로 똑같이 감정평가해 주느냐 이 질문 나오고요. 아니다. 두 번째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의 몇 배입니까? 1.5배입니까? 2배입니까? 이 질문이 나와요. 근데 어디에도 감정평가 관련 법규나 저희 내부적인 관행이나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공시지가의 1.2배, 1.3배 해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게 나왔을까요? 부지런한 분들이 감정평가서 납품이 되면 일일이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해보니까 우리 사업구에게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의 몇 배가 나왔다. 이런 게 이제 사후적인 통계로 나와서 그런 것이지 어디에 사전적으로 이걸 따라서 공시지가의 몇 배율로 해라 이런 거 없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공사하고 짜고 종전자산을 낮게 했다. 시공사하고 평가 업체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장님이나 상근 이사님 집행부니까 조금이라도 높여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가 통지되면 내 거 딱 보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조합장님 거, 상근 이사님 거. 절대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평가사는 소유자는 누구냐 상관이 없다. 부동산 관상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오해들이 나오는 게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낮아서 조합원이 손해를 본다. 높아야 조합원이 이익을 본다. 이건 아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간혹 저희 업계에 부끄러운 자화상인데 감정평가사들이 미리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놓으면 종전자산 감정평가할 때 받을 때 유리하다 이런 인터넷들이 광고들이 올라와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일관성 있게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감정평가부에서 이걸 했다고 해서 그거 인용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준 시점도 다르고요. 그래서 돈 들여서 하시는 건 자유인데 굳이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까 제가 꼭 기억하시라는 그 화면이 있었죠. 거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종전자산은 뭐다? 조합원 상호간의 출자 비율을 산정하는 거다. 그것을 딱 기억을 하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높고 낮으면 권리가의 분담금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비례율은 변동한다. 예. 간단하게 했습니다. 다른 거 다 그냥 아주 가정을 단순하게 해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3천에서 4천으로 단가가 올랐다. 그럼 수익 동일하고 비용 동일하고 종전자산 평가액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떨어졌어요. 왜? 종전자산 비례율 산정에 있어서 분자예요? 분모예요? 분모죠. 분모가 커지니까 비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A조합원의 절대 가격이 이렇게 권리가격은 종전자산 평가액은 12억에서 16억으로 높아졌습니다. 근데 비례율 100일 때 75일 때 곱하니까 권리가격 12억 똑같죠. 그러면 권리가격 똑같으니까 분담금 변동이 없죠. 그래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절대 수준에 높고 낮으면 동일하게 움직이는 건 아무 영향이 없다. 바로 이겁니다. 산식을 복잡하게 해놨는데요. 처음에 봤던 그 산식이거든요. 조합원 분담금, 조합원 분담금 산식이 있고 요 권리가격 이렇게 하고 비례율을 이렇게 산정하는데 권리가격 이 산식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에다가 비례율 여기 있죠. 총수익 나누기 종전자산인데 이걸 이렇게 이동화하는 거죠. 총수익에 이거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
나누기 종전자산 평가액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홍길동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전체 조합원의 합계로 나누면 홍길동 조합원의 평가액 비율, 출자 비율이 되는 거죠. 바로 출자 비율로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금액이 높아지나 낮아지나 종전자산 가격의 변동은 권리가격 분담금에 영향이 없다. 비례율만 변동될 뿐이다. 네. 그래서 아까 대법원 판례도 바로 그겁니다. 시세보다 낮다, 높다는 아무 문제가 없다. 조합은 상호간 출자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고 해놨습니다. 예, 변동 없고 이렇게 했고 결국은 분담금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개발 이익, 즉 총수입 빼기 총비용. 그럼 결론은 뭐예요? 총수입을 늘리든지 비용을 줄이든지. 총수입은 조합원 분양수입, 일반 분양수입, 임대주택 분양수입입니다. 총비용은 건축공사비, 기타 재반사업비 다 합산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개발이익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러니까 종전자산 가격 놓고 놨다 가지고 다퉈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분담금을 한 푼도 줄이지 못한다. 예, 그게 결론이고요. 다만 이제 종후자산 분양수입이 평당 3천에서 3,500으로 높아졌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이것만 변동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고요. 그러면 비례율도 올라가고 분담금도 확 줄어드는 거죠. 왜 그래요? 분담금을 줄이려면 뭐에 집중해라? 개발이익에 집중해라. 개발이익은 총수입 빼기 총비용. 즉 분자가 커지니까 비례율도 높아지고 비례율하고 순관계로 분담금,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죠. 왜? 요즘 이제 건축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들 또 추정분담금 하다 보면 상당히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900, 1000만원까지, 1000만원을 넘어서는 단지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건축공사비를 지어 짠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입주 후에 또 브랜드 가치 또 아파트의 품질에 따라서 재산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그럼 결국은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런데 총수입에 조합원 분양수입, 일반 분양수입, 임대주택 분양수입이 있다 했는데 조합원 분양수입을 늘리면 어때요? 봉사 제작 잡아먹는 거죠. 왜? 내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 옮기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임대주택 분양수입은 또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니까요. 결론은 일반 분양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져야 되는 거고 비용 줄이는 데는 사업의 속도, 기간을 단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사업장 중에 2주하고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특히 2주 후에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낙수물 소나기 올 때처럼 떨어지는 거죠. 왜? 침대에서 편안히 잠을 주무셔도 돈은 떨어져 나간다. 왜? 2주 금융비용.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막 비대위 이렇게 특세를 하고 해갖고 우리 속담에 그 장마에 도끼자리 썩는 줄 모르고 신선노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어떻게든지 물론 집행부 견제하고 전문적인 의견 개진해가지고 잘하도록 하되 지나치게 갈등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분파를 해서 하다 보면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손에 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합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사업 속도를 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결론은 이제 조합은 비례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면 총수입이 늘어나니까 비례율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재살가 까맣기가 되는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과거에 지금 도정법에 보시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감정평가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도 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변동이 돼가지고 다시 정비계획 변경하고 사업 설계 변경하고 사업시행 변경 인가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년도에 사업시행 인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23년에 설계 변경한 거 다시 관리처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도정법에서는 종전자산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그게 최초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만 해야 되느냐 변경 등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이제 판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어떻고 어떻고 했는데 예,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이란 문헌대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초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감정평가를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세 건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법제처에서 또 이것은 15년도고 법제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한 경우에는 변경인가 고실로 해도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대부분에서는 기존의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실로 해도 된다? 이게 위법하지 않다 판결 나왔고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의 효력은 어디예요? 법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상권분립에? 행정부지요. 행정행위에 해석하는 것이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할 뿐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최초 사업시행인가 나고 변경인가 고실로 이렇게 났을 때 인터벌이 시차가 많이 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막 하면 옛날에 15년도에 저 방배동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장이 15년 때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가지고 23년도 10월 달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하니까 비례율이 200%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위에 총수입, 총비용은 현재 가격, 수준으로 딱 측정을 했는데, 23년 현재를 기준으로요. 비례율에서 분모는 언제예요? 만 8년 전인 15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200%가 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거기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비례율이, 여러분, 비례율의 의미도 알아야 돼요. 비례율이 권리가격하고 종전자산 평가액하고 똑같게 되면 비례율은 뭐예요? 100%죠. 왜? 권리가격은 종전자산 평가액에다 비례율을 곱한 거니까. 권리가격이 종전자산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비례율이 100을 넘어섰다. 반대로 종전자산 평가액보다 권리가격이 적었다 그러면 비례율이 100보다 낮아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 여러분 단독주택 재건축, 재개발 특히 그렇고 아파트 재건축에서도 평형이 극단적으로 큰 것도 있고 작은 소형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그럼 어때요? 감정평가액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면 비례율이 100일 때는 서로 이렇게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비례율이 100%일 때는 종전자산 평가액 5억과 10억의 차이는 어때요? 100에서 감정평가액 차익도 5억이죠. 100을 곱하니까. 홍길동 조합원은 종전자산 평가액 5억, 김갑동은 종전자산 평가액 10억이었다 그러면 비례율이 100이면 종전자산 평가액 차액도 5억,
권리가격 차이 또 5억이죠. 비례율이 200%로 넘어서 200%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홍길동은 5억 곱하기 2하니까 10억이죠. 김갑동은 10억에다가 200% 2를 곱하면 20억 되죠.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차액은 5억이었는데 권리가격 차액이 10억으로 확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판사가 이거 해놓고 좀 뭐 속된 말로 디스하는 건 아닌데, 아 이분이 형평성 출자 비율만 했지 비례율 변동에 따라서 이게 분담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하신 것 같다라는 딱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조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단독주택 재건축이다 보니까 세층 빌라를 많잖아요. 다세대. 대지권 뭐 6대에서 막 뭐 한 9평 조그마한 것들이요. 아니 단독주택 50에서 막 80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단독주택 50평 80평 앉아있는 분들은 비율 200% 됐다 그러니까 뒤돌아서 아이고 좋아하는 거죠. 근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200% 됐는데 어? 비율이 200%래.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도 15년대 비해서 23년대 올라가니까 비례율이 200%가 됐다는 분담금은 오히려 늘었대. 이게 말이 돼?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비례율이 100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토끼띔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형평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기고도 오고 그랬는데 이 판결 문제가 있다 했는데 실제로 가락시행에서 이 판결 나오기 전에 기존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고 사업시행인가 받아서 다시 평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대신 이제 저한테 자문이 와가지고 반드시 총회 의결 받아라. 그리고 가능하면 동의율이 85% 이상 판사고 오더라도 압도적인 동의율이 나오게 찬성이 있게 해라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판결 나오고 나서 일부 불만 있는 조합원님들이 기준 시점이 다르면 시장의 흐름이 다르면 이 역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게 고법까지 갔거든요. 2심에서 거기서 끝났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반드시 최초 사업 시행인가 고실로 해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는 고법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결론, 우리가 아주 옛날에 종전자산 평가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변경을 했다. 종전자산 다시 평가할 건가 이 고민하면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회 의결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는 것을 전제로 다시 변경인가 고실로 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에. 도정법 74조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상황에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가지고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이걸 포함을 해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용어가 재건축 부담금. 저 법률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러면 어때요? 재건축에만 해당이 된다. 재개발 해당되지 않고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빠지고 도정법에 재건축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대상이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3월 27일에서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건축심의를 받으면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이렇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으면 시공계약 체결을 1개월 이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시공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을 해서 구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재건축 부담금이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강남 일부하고 뭐 마포 용산
그리고 수도권의 과천 뭐 이런 데 아주 극히 그러니까 3월 27일로 개정이 되고 완화가 됐잖아요. 그 이에는 이제 실제로 발생이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산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입주하는 아파트의 준공 인가 시점을 종료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때 공시가격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개시 시점, 조합 설립 인가일을 개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격 빼고, 그 다음에 강서구의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률 또는 6개월에서 1년의 정기예금 금리 중에서 높은 것으로 산정한 정상주택 상승률 빼고 개발비용 빼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3월 27일부로 개정이 돼가지고요. 과거에는 3천만 원 이하면 그러니까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초과 이익 3천만 원 이하면 면제했는데 8천만 원 이하면 면제.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여기가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간도 과거에는 3천에서 5천, 5천에서 7천 이렇게 2천만 원씩 구간값이었는데 지금은 5천만 원씩 이렇게 됐다. 예.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모든 조합원들이 평등하게 N분의 1 똑같이 내느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에, 우리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이 100억이 부과가 됐다. 그러면 조합원별로 어떻게 나누어 내야 돼? 그냥 100억 나누기 조합원 수 100명이면 100, 그게 아니라, 예, 이렇습니다. 조합원별 재건축 부담금의 분담액은 조합에 나온 100억을 조합원별 순이익의 비율로, 순이익의 비율은 어떻고 저쩌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 신축되는 아파트의 준공 시점에 공시가격에서 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조합설립 인가일 기준에 공시가격 빼고 관리처분 때 내 분담금 빼고 그게 순이익이거든요. 그 순이익을 다 합산을 하면 조합 전체 순이익이 되겠죠. 홍길동 조합원의 순이익이 1억이었다. 조합원 전체 순이익을 더하니까 100억이었다. 그럼 100분의 1. 예. 1%가 되겠죠. 그래서 100억 곱하기 1% 곱하면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순이익이냐? 기존의 아파트 평형에서 신축되는 평형으로 옮겨가는 것도 다르고 또 층 다 호수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분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당신의 순이익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은 이런 이제 표를 가지고 산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료 시점, 준공 인가 시점에 조합원 기준으로 조합원 세대죠. 기준으로 1조합원 1주택이면 6년 이상이면 이렇게 쭉 해서 감면이 된다. 그러니까 감경이 되는 거죠. 면제가 아닌 감해지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런데 이 감경이 되는 건 n분의 1 곱하기 감경률이 아니라 아까 해당 조합원한테 분담된 금액의 감경률. 20년 이상 한 주택만 소유했다 그러면 나한테 부과된 게 1억이었으면 70%가 감해지니까 30% 3천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욕심은 많고 예, 시간은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한 세 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예,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